너는 성경을 왜 읽냐 이게 나오더라고 나한테. 그 말하면 안 돼. 어. 야, 그 말하면 안 돼. 그렇지. 만추 만추 그 만추. 아 이제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해봤네요. 네. 네. 목사님도 은근히 쑥스러워하는. 제 생각보다 네. 낯가림도 되게 심하고요. 네. 되게 창피해하면서 좀 그런 거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네? 처음에 저 만났을 때는 네. 눈을 잘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어. 제가 그 다른 분들하고 눈을 잘 못 마주쳐요. 어. 목회 시작할 때 되게 걱정했던 게요. 네. 아내 말고는 어. 다른 여자분들 이렇게 쳐다보는 걸 잘 못했어요. 어. 지금은 아내도 잘 못 쳐다보시던데. 아무도 안 봐요. 오직 주님만 봐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그러니까 MBTI가 네. I이시죠? I, E 왔다 갔다 하고요. 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검색 요즘에 해봤어요. 네네네. I예요. 어? 내가 어? 그건 에이. 제가 볼 때 어. 그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나 아니 두 번 해봤어요. INFJ -A. 오. 근데 남편도 똑같아요, 저랑. 어. 그렇게 제가 예수를 믿고 바뀌었어요. 그렇겠다. 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저 시작하자마자 골룸할 때부터 네. 아 이거 뭔가 이랬거든요. 그거는 방송용이에요. 아. 집에서는 골룸을 안 해요. 어. 저도 집에서는 말 안 해요.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공감해줄 사람이 있어요. 어, 황보라라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보라님, 저랑 성경 통독반 아. 같은 멤버거든요. 네, 네. 멤버가 네. 뭡니까? 멤버. 그러니까 멤버. 야, 가을이 딱. 네. 가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 아니 생일 선물이고 받아가지고 입고. 누가 누구한테? 어, 친한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아, 동반한테 네. 받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아. 저기 시아버지 아니고? 아니고요. 어... 시아버님 또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회장님. 회장님 사람들. 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거기에 막 김혜자 씨 나오고 막 네. 이러니까 그때 완전히 떡상 됐잖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떡상이라고 아세요? 떡상이라고 이제 진설상 탐으로 왔다 아주 유명한 상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레위기에 나오죠. 아, 그러면. 그게... 그게 원래 한국말로 떡상이에요. 그게 원래 맞죠, 맞죠. 원래 떡상이지. 그렇지. 그게 확 뜬 거죠. 아, 그럼요. 근데 우리 황보라님이 저는 기뻤던 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어머. 난 몰랐어. 나도 진짜 몰랐어. 그죠. 나는 이렇게 이쁘고 연예인들이 예수님 잘 믿을까로 생각 안 했거든. 저도 많이 깨달았던 게 연예인 연합 예배에서 이렇게 보는 연예인들은 이제 정의. 그 외에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라도 지금도 기억나. 정이랑이라고 이제 SNL에도 나오고. 네, 알죠. 아니, 정이랑이 보라를 처음 연예인 연합예배 데리고 왔어. 네. 근데 그때는 쭈뼛쭈뼛했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네.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황보라님이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 후에 결혼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이 점점 커지더니 오히려 하정우 씨를 만나도 이렇게 50쇼 얘기도 하고 어, 성경 얘기도 하고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줘요. 네. 어떻게 됐는지. 아니 제가 50쇼를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동안은 성경을 한 번도 이게 완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어렵구나라고 했는데 50쇼를 보는데 너무 재밌고 막 어느 영화보다도 더 영화 스펙타클하고 이렇게 재밌어? 오빠 이거 대박이야 이거 아. 한번 봐봐 이거 보면 너무 해석도 잘 되고 너무 오빠라고 해요? 네, 하정우님한테? 네, 오빠라고 오빠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주머님 아닌가? 네 아주머님인데 네. 그래가지고 다들 지금 50쇼를 엄청 제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우와. 시어머님한테도 이거 꼭 보셔라 이건 저는 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거 보고 더 우와.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 알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되죠? 그러든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그분은 갔어요. 아... 앉는 순간 갔고 카메라가 도니까 그냥 우리가 만추만추 요거 할 때부터 아... 아니 제가 이제 이 크만추 크리스찬 만남추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강은동 목사님도 알게 돼서 너무 좋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랑을 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했고 살고 있는지를 알면서 우리가 우리 감동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황보라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 아니 근데 막 요즘에 막 이렇게 기사에 뭐 교회에서 만났네 뭐 이렇게 믿음으로 만나 너무 지금 포장돼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솔직하고 아 솔직하게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다 듣고 네. 네. 아니 그냥 이렇게 그 제가 정 오빠랑 먼저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 친한 언니가 그림을 좋아 화가가 있었는데 정 오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일 친한 언니랑 정 오빠랑 이렇게 친해지면서 저랑 친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어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저기 지금 신랑 된 옛날 남친이 그 남친이 그래서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 다니냐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면 모르지. 아니 크니까 너무 크니까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활동을 대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쑥스럽게 가가지고 예배 말 숨어 있고 막 이런 예, 그런 스타일인데 그쪽도 그렇더라고요. 뭐 성경 공부 모임을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결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밖에서 만난 거랑 조금 달라 보이고 좀 안 됐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형은 막 엄청 빛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게 좀 모자래 보이고 모자람 부족함이 저는 좀 안 말을 다시 해야 돼. 모자라고 형 이상하다. 남편을 모자. 야, 아니, 좀 약간 이렇게 좀 상대적 그들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되게 더 알고 보면 보석 같은 존재인데. 더 멋있는데.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사람들 친구들도 그렇고 좀 좋아하고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항상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그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네, 진짜 그때 신랑 가난했거든요. 진짜 많이 가난했어요. 형은 괜찮은데 네, 많이 가려 너무 가려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기 시작했죠. 근데 결혼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실. 근데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어요? 아니, 그 상상 못할 일을. 그 원래 저는 연애를 하면 이제 신랑 만나기 전 5번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20대 이후로 한 번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제가 먼저 헤어지지 않고 전 차였어요. 전 누구한테 왜요? 우리 전 그런 먼저 차진 않아요? 네, 차진 않아요. 차였어요. 상대방 뒷모습 보는 게 힘들구나. 그쵸. 5번 차였어요? 5번 차였어요. 근데 아이고. 안 찾다 보니 오래 만난 거예요, 서로가. 안 차다 보니. 찰림이 떨어졌네. 30대 넘어가니까 서로 안 서로 안 찬 거예요. 아, 서로 안 찬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로 나만 보더라고요. 나는 뭐 그 와중에도 아, 저런 남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나만 보는 그냥 이 사람이면 바람 피지 않겠다. 죽어도 바람은 안 피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스며들면서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사람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를 계속 같이 다니고? 네, 지금 이제 같이 다니고 그 목사님이 저희 주례도 해주시고 와 진짜 좋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며들어주는 거고 그렇지. 점점 배어드는 거 이게 영혼의 삼투압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양념하듯이 쪽쪽 주옥 같지 않습니까? 아, 예. 이걸 받아 적는 분도 있어요. 사랑의 삼. 아니 근데 남편분도 배우죠. 저희 회사 이렇게 대표? 예, 대표고 진짜 저희가 진짜 믿음 생활 더 깊어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신랑이. 야. 그때는 배우 저 초반에 만날 때는 배우를 하지 마 할까 말까 이 어떤 갈림길에 되게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진짜 그 혼자 막 두 달 미국으로 혼자 여행 그냥 떠나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 자기 정체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프로듀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기도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럼 뭐 황보라 씨 이름 봐줘요? 네. 부인은 괜찮대? 아 근데 많이 다퉈요. 진짜 이름 같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진짜로. 따로 나가서 집에서 잠시 봐야 돼요. 이게 총량제가 있다고 항상. 그러네. 그럼 하정우 씨 이름 봐주고. 그럼 뭐 둘은 안 싸워요? 형제들은? 그러니까 일은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실무 일은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있어요. 실무 좀 참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해한 게 이런 것 같아 보니까 하정우의 동생하고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 과정을 모른 채 그냥 뭐 유명인 집에 남자랑 사귀었나 보다. 근데 사실은 그냥 일반인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있는 한 남자와 또 그리고 이제 서른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기대고 외롭고 힘들었는 상황에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면서 남편은 점점 확장돼가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을 사귀었더만요. 10년? 야 10년이면 100일도 아니고 야 이거 괜찮네. 어쩌다가 10년을 만났지? 신기하다. 10년을 서로가 차지 않고 차지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런데 10년을 사귀었으면 어떤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결혼을 하게 된 이 사람이 뭐해서 결혼을 한다. 나는 그런 사람도 거짓말 같아요. 이것 때문에 결혼하게 됐다. 이거는 아니고 그냥 차곡차곡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쌓여가고 이게 마일리지네. 예, 그쵸. 마일리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게 돼.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준 사람. 그러니까 엄마가 아팠는데 제가 이제 아기 준비한다고 막 그렇게 좀
주사 맞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좀 몸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빠한테 엄마 아픈 거 보라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뭐 일단 지금 막 그런 거 없어 보라 놀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은 괜찮으세요 엄마 그때 영훈이가 너를 막 케어를 해주더라 절대 보라한테는 아무 얘기도 애 놀래니까 막 그 얘기 듣고 와 그냥 결혼 전에는 그냥 아 나를 진짜 사랑해준 나보다도 근데 그때 와 진짜 이런 남자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대박이다. 결혼하고 예 야 아니 그러면 그래도 이제 10년이면 뭐 결혼이 갑자기 문자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해라 이러고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 뭐 날짜를 잡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누가 먼저 그 얘기를 아니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빨리 이제 마흔에 이제 제가 마흔이 넘어가면 노산이니까 빨리 마흔 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신랑이 그래도 잘 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제 서울에 집값도 비싸고 이렇잖아요. 뭐 부모님한테 의지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안 돼요. 되게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싫어하는 예,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자존심도 예, 세고. 자존심도 엄청 세요. 그놈의 자존심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라고 붙여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기가 이제 그럴 완벽하게 결혼을 자기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거죠.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빠 그날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이제 맞춰가면서 채워가면서 사는 것도 좋다고 그래 그럼 영훈아 몸이 지쳤네 옆에서 보는 몸이 지쳤네 야 이제는 해라 이제 아 또 나야 되고 영훈아 이리 다 해가지고 채워가면서 그게 다 더 좋은 추억이 생기고 너들 더 사랑하게 된다 맞다. 이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데리고 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결혼식 나고 보라 오빠가 늦게 데리고 가서 미안한데 그때 너무 슬픈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그때 근데 둘 다 완벽하지 않은 모자란 둘이 만나가지고 잘 결혼해서 잘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귀는 많죠. 과정 속에 지금까지도 네, 앞으로도 더 있을 거고 네.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싫어요. 무서워요. 그게 특히 저도 저희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서 자랐는데 그 금전적으로 싸우는 부분이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게 나도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엄마 그래요. 영훈이랑 절대 돈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절대 그거는 지금 다 오픈해놓고 만나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하시고 그러는 걸 가끔 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겠지. 어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 게 두려워요. 그런 일이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니 뭐 그 똑같으시잖아요 보면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레벨업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되고 키우게 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애가 늘 그 어떤 순간에는 아유 더 안 컸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이요 빨리 커야 돼요 그럼 그렇죠 빨리 쭉쭉쭉쭉 커야 돼요 근데 큰다는 게 한 단계 또 한 번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똘망똘망하게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보고 하도 있길래 넌 뭐가 힘드니?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1학년이. 근데 이제 그 아이 웃음 그 웃게 되잖아요. 보면. 웃게 되죠. 웃게 되죠. 근데 그 아이 나름대로 힘들지만 힘들지. 그걸 또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10년을 그럼. 하시면서 그 레벨업이 되시고 또 만나가시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주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11월. 6일이야.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황보라님하고 성경을 이렇게 같이 통독하고 이렇게 했지만 대화를 깊게 못 나눠서 오늘 이 자리가 아마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하나님 만난 지 9년 정도 됐거든요. 성경을 읽은 지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전에도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되게 몸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막 마음적으로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순간부터는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과 괴로움도 다 이거를 나중에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 전방십자인 내가 나가서 더 멋진 드라마가 나왔구나. 이스라엘 맞아. 50조 가서 박미선 언니가 맞아. 나를 휠체어 이끌어주면서 그게 사람들한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구나.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우리 황보라님하고 영은님의 이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주시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드라마의 엔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지금도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랑이
자기가 완벽한 경제적 독립이나 어떤 좀 아직 되진 않은 상태지만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이런 이 히스토리를 쌓아가면서 서로 더 끈끈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신랑한테 월 200씩 월급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생활비를? 네, 생활비를 받으면. 월급을 받는다, 이게 무슨 주정망량인가? 이게 무슨. 근데 그거를 한 달도 안 빠지고 1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모았어요. 어머, 그래서 오빠도 100만 원 내라, 나도 100만 원 해가지고 2,400만 원 이제 다음 달이면 모여요. 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 사고 하면 거기에 꼭 보탤 거라고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밌다. 생각이 아름다운 거야. 2,400까지 어느 세월에 돈 모으나 이게 아니라 2,400이 또 그 추억이 되고 아름답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100만 원으로 살았어? 제 카드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오빠 카드도 또 따로 써요. 카드 따로 현금 따로. 야, 그럼 많은 거네. 네, 좀 많은 편이죠. 중간 짠하다가 안 짠할 뻔했네. 아니 궁금한 게 저기 그 시아버지는 용돈 안 줘요? 오, 주시죠. 와, 자꾸 뭐 그렇게 관심 있어요. 아니, 시아버님은 너무 궁금했어요. 그 여행 갈 때 얼마 전에 하와이 여행 간다고 200만 원 또 주시고 생일이라고 또 주시고. 와. 아주버님도 생일이라고 이제 추석 때 명절 고생했다고 금 집에 있는 금 부찌도 주고. 야, 돈 줄 때는 아주버님이고 시아버지고 아까는 오빠. 근데 황무라 씨한테 진짜 감동했던 게 그 아주버니가 하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개봉하는 거. 이거를 진심으로 송겨줘요? 홍보하고 올려주고 그래서 진짜? 저도 영화를 보러 가고 맞아. 사람들한테 알리고 막 이러는데 안 그래도 뜨지 않나? 아니, 요즘 영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갖춰줘야 돼요. 네. 이렇게 가족들이 도와주고 힘을 다 해줘야 돼요. 특히 우리 정 오빠는 하나님의 기도를 진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필사를 하세요. 진짜 실제로. 성경을요? 네, 필사하세요. 진짜 더 저보다 믿음이 좋고 진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는 분이에요. 진짜. 진짜? 네, 그래서 오빠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말에 진짜 행복해하고 충만해하고 막 누구보다도 진짜 믿음이 좋으세요. TV 보다가 한 번에 뜬 게 아니라 너무 단역도 많이 하고 그만둘까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단편 영화제 나와가지고 그게 뒤늦게 좀 알려지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혼도 마찬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빵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때를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보라 씨한테는 더 큰 힘이 남편이 있잖아요. 에이, 맞아. 든든해요. 진짜 든든해요. 그게 결혼의 제일 큰 힘이 아닐까. 지금 이제 애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몇 명 낳고 싶어요? 하나면 축하합니다. 하나면? 네. 아. 하나라도 제발 노산이라서. 현실적인 게 있으니까. 네. 지금 40살이에요? 41. 41. 작년에서 41. 41 맞네. 41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45까지는. 그럼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또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라도 나이 엄청 먹어서 나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라는 이제 너무 나이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누님은 좀 그렇죠. 네. 지금은 좀 그렇죠. 황보라 씨는 지금 충분히 또 가능하죠. 얼마든지 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황보라 씨를 순간 기대해 주시고 하면서 진짜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나중에 지금 해도 돼요. 어때요? 뭐 크리스찬 만남 축인데 지금 하라고요? 예. 해줘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애드립 치는 거 안 어색하고 말이 돼. 야, 진짜 목사님. 아니 나 여기 올 때는 내가 본업을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그래. 개그맨인 줄 알아 본인이. 그 크리스찬 만남 축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인데. 목사님 기대해주세요. 손잡고 하자. 손잡고. 와 진짜 대박. 야, 이거.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브라자매에게 또 결혼이라고 하는 문도 열어주시고 이제 또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하나님 이 가정에 임해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또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몸과 모든 것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할게요. 야, 한 번에 쌍둥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먼저 가지 맙시다. 근데 책을 지금 아기에 관한
네, 제가 혹시는 읽고 있는데 네. 오늘 너무 아이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갖고 갖고 와봐. 한번 누가 맞추세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사람들한테 다 보내거든요. 우리에게 천사가 왔어요. 네. 근데 하늘나라에서 곧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내일부터 지상에 내려가서 살아야 한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이로 태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단다. 그 천사가 널 돌봐줄 거란다. 전 그냥 여기서 노래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더 좋아요. 지상에서는 네 천사가 널 위해 노래하고 미소 지어줄 테야. 넌 네 천사의 사랑 속에서 이보다 더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야.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네 천사가 네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야.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여리고 작은 채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보호해 줄 테니.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멀리 지상으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천사를 넌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엄마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와. 그러면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니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니? 내가 막 이러면서 와. 그게 사실은 사람이 순환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사랑해줘. 나 사랑 믿어줘.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은 순환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안 돼요. 근데 그 가장 귀중한 게 결혼이라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걸 살아보는 거죠. 맞아. 그건 위대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황보라님을 이제 크리스찬으로 알고 나서 이제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전엔 드라마만 막 약간 풀떼기처럼 나오고 막 어떤 때는 나쁜 역할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어느 날 그 김용권 씨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나오는데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이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며느리 말을 다 들어. 맞죠? 그러니까는 그게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이 아닐까. 복음 전파죠. 그죠. 그 시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세요 저를. 왜 좋아한대요? 옷보다 이유를. 좋아하시는가요? 옷 개인 옷보다. 옷도 좋아하세요. 옷보다 며느리를. 옷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와우. 옷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그런가 저랑도.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코칭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연기자의 선생님이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라고 제가 이제 결혼을 했을 호칭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면서 처음에 조금 쑥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제가 좀 철판인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서 하니까 또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10년 전에 나 혼자 산다 나오실 때를 봤는데 너무 젊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 그냥 연세 드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요즘에 그 회장님 때 보면서 많이 나이 드신 모습 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 우리 아버지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 진짜 아프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내 부모님 같고 막 그래요. 그런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걱정도 하고 매일 거의 통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와, 이거 참 귀하다. 그러면 김용건 씨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요, 믿진 않으세요. 조만간에 저렇게 되면 그럼 나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며느리 못 이겨요. 그럼. 그리고 이제 그 또 김용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우리가 조상인 같거든. 그 옷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조상인 같아가지고. 옷 좋아하세요? 옷 좋아해. 옷만 난, 보면 눈이 휘둥그레. 저 진짜 목사님도 옷을 좋아하시는구나. 패셔니스타? 사실 가족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맞아요. 가족은 내 모습을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 바뀌더라고. 우리 엄마도 진짜 사실 대단하십니까? 뭐 77세에 돌아왔거든. 77세 8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82세 10월이잖아요. 56도.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네, 성경 56도. 어쩌면 김용건 스님이 나중에 성경을 더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 모르는 일이더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잖아.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어떡하니? 이게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떡하지 하지 말고 진짜 저분도 후보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열리더라고요. 아, 난 진짜 그 마음이 생겨. 그 뭐 시아버님이시고 저는 또 그 시청자로 좋아하는 또 팬이기도 하지만 김용금 선생님이 TV에 비치시는 모습도 젊을 때랑 다르잖아요. 젊을 때 다르죠. 이미지도 있고 이럴 텐데 수더분하게 이제 그냥 편안하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시는데 거기 봐도 개성이 뚜렷한 어른들이 계시고 어쨌든 좀 맞춰주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아 마치 이성미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 처음 봤을 때처럼 이분 예수 믿으면 끝장나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가 되면 다 돼 그랬어. 그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믿게 되면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구이 아저씨 계속 줄 드시는데 성찬식을 셀프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자급자족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교회가 야매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성찬식 하시고 아니 그렇게 전도할 분 누가 있겠어요. 그럼 세파랗게 젊은 후배가 가가지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니나 뭐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누가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 황보라가 너무 이쁜 제 손주를 이제 안겨드리면서 늘 웃고 따뜻하게 감싸고 그러면 야 나도 하나님 믿을란다 유아 세례 받을 때 간다. 100% 아, 간다. 유아 세례 갈 때 아버님 같이 그거 교회에서 원래 다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님이 또 그날 이제 옷 한 3시간 입으시겠죠. 한 3시간 입고 이제 중요한 날이니까 아, 그럼 하셔야지. 와 너무 기대된다. 너무 좋아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황보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진짜 저는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이랑이 황보라 황보라 하는구나. 벌써 끝났다고요? 우리가 이런 프로입니다. 예예. 예. 아니 나 할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아니 그 저기 대본을 주시더라고요. 예, 예, 이런 예.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막 고민을 했거든요. 뭐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신랑이랑 뭐 만나면서 뭐 무슨 위기가 있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던데 그래 이거 들어보고 싶네. 10년 자체가 위기지. 질문하네. 아니 10년 자체가 위기지. 10년 동안 뭐 임진왜란 결혼하고 나서 있었냐고 그게 있더라고요. 자 물어봅시다. 네. 자 먼저 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대받아서 아니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네. 위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야, 만 1년 만에 10년을 사귀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제가 난임병원을 다니잖아요. 아. 이게 진짜 힘든 게 딴 거는 안 힘든데 이게 기다려야 돼요. 새벽 그러니까 제일 이제 7시 반에 그 이제 진료가 시작하는데 7시 반에 첫 타임에 하려면 5시부터 가야 되니까 2시간 전에 가도 첫 타임에 할까 말까 10번째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 회사 다니니까 제가 혼자 갔죠. 그러면 가면 2시간 근데 그날은 또 4시간 기다려 사람이 성경책 맨날 진짜. 거기서 이제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고 혼자 세상에. 국밥집 가서 밥 한 그릇 하고 하다만 잡단일을 다 하다가 2시간째 아 이제 갔다 했는데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대요. 이게 열이 받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 내가 막 근데 승질 막 냈어요. 남편에게. 그러면 그냥 아 그랬어. 그러니까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냥 그리고 나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드라마도 들어가고 어떻게 그 누가 오빠가 그런 걸 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누가 일 하랬어? 할 거면 둘 중에 하나만 하고 그렇다고 애기 언제 들어선다고 언제 그 일도 그만두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싶고 저는 애를 선택하고 또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언제 또 애 들어선다고 또 일 그만두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드라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네. 막 그런 얘기하니까 들어주면 하는데 그래서 누가 하랬어? 이러는데 내가 열이 받아 지금 말하고 있어. 요거 좋다. 요거 좋다. 무슨 말인가? 아유, 나 순간, 내가 순간 놀랬네. 우리 집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 순간 놀랬네. 그래가지고 베란다 저기 병원에서 좀 떨어진데 산모들 계시니까 예비 엄마들 계시니까 또 승질 막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럼 하지 마 이러는 거였어 내가. 그럼 나 죽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거한테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였어. 이거보다 훨씬 톤이 높았겠지. 아, 당연하죠. 지금 생략이 많이 된 거. 근데 어떻게 됐어? 그러다 이제 하해했죠. 누가 싹싹 빌었겠지 남편이. 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아내가 카톡이 왔어요. 제가 22년 만에 철든 얘기 한번 할게요. 되게 욕 듣다가 안 된다고 이렇게 왜 기억을 못하냐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이번에 문자가 왔어 아내한테 카톡으로. 식사하셔서 점심 먹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1차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가 또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욕을 22년 동안 처먹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은 먹었어? 라고 썼어요. 어,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아내가 아직 못 먹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성육신, 이게 성형 충만해서 뭐라고 썼냐면 아직 안 먹었으면 배 많이 고프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왔어. 여보 고마워요. 그건데 남자분들 잘 들어야 돼. 남자분들.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묻잖아요. 나 따위의 대답이 필요하잖아. 아~ 맞아. 내가 밥을 처먹고 말고 나도 좀 깨달아. 맞아. 그냥 맞네. 그냥 항상 주인공은 나여야 돼. 그럼 언니 나 오직 여러분.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배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신한 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완전히 감동을 했어. 아 그럼요. 그러면 이거야. 자. 몇 시간 기다렸어 거기서 뭐 했어 그러다가 남편한테 아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병원 좀 바꿔줘 그래 좀만 기다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너는 성경을 왜 읽냐 이게 나오더라고 나한테 그만하면 안 돼 야 그만하면 안 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남편이, 난 이런 얘기 듣고 남편이 싶었어 남편이 나한테 내가 크만추하면서 이런 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남편이 나한테 내가 하여튼 티격태격 했어 근데 그 전에 성경을 녹음하고 있었거든 성경 녹음을 왜 그래서 완전 날라갔잖아 날라갔잖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녹음하고 이게 했잖아 이게 우리가 읽는 것과 행동이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잖아 네. 그거를 지적하면 돼 나 진짜 똑같다 와 나 설교를 한 다음에 야 집사하고 싸운 적 있는데 야 어떻게 설교하고 이제 혼난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는 그렇게 하더니 지금 행동은 왜 이래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를 성도로 대야 되려고 이제 아내가 들어 목사님 저를 성도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못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와 맞아 그러면 진짜 확 열받아 더 열받아요 질문 네. 그 대부분 다가 싸운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예를 들면 아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지 이거보다 물은 엎어졌어.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회복될 수 있는. 일단 너부터 해봐. 일단 나는 그러면 내가 미안한데 무조건 저 자세로 들어가야 먼저 무조건 내가 미안하다. 와 지혜롭다. 아니, 최고 그냥 미안하다면 끝인데 그 말을 하나를 못 해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오빠가 더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도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걸 또 기계적으로. 그랬구나. 미안해. 아, 그런 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절대 내가 먼저 안 하려 이런 자존심이 올라올 때는 없어? 저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러고 상대가 그래줘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그냥 지쳐서 나 미안하다 이러면 또 미안하다 같지 않다고 지금 마음에 안 담겨 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연기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워딩을 저 사람 마음에 그 그냥 문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응을 보지. 호응을 보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하세요? 전 제가 먼저예요. 미안하다고? 네. 아니면은 아니근데 이 표정으로요? 아니요. 이 표정으로 하면 남편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내 표정이 어떻길래 나 순간 너무 무서운데. 순간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제 먼저 뭐 예를 들어 택배 쌓았어. 그럼 나가면 카톡으로 먼저 내가 미안해. 이게 지는 게 이긴다는 게 맞아요. 기독교의 승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맞아. 지는 데 이긴다는 거 이 비밀 같아요. 자녀들한테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 부모 전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해.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누군가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낮아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물이 막 흐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자존심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럼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한 번의 순간이 물꼬를 탁 틔우는 맞아. 거고 아니면 계속 대치 상태에서 그 아까운 시간을 그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시간을 왜 그렇게 하고 말아요. 맞아. 이제는 이제 안 싸우겠네. 네. 이제 당분간 안 싸우고.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뭔가 조금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네,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아니 없는데 네. 진짜 되게 무겁고 좀 경건하게 와야 되는 그 자리구나. 나는 이런 데서 할 말이 없는데 이러고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나는 무거운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할까. 근데 되게 재밌네요. 재밌어요. 여기는 크리스찬 만남 추구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살아있는 황보라 씨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고 가벼워요. 네, 좋습니다. 예. 전 또 한 명의 연예인 팬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황보라 님이 이 방송이 이제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눠요.
고맙습니다. 전국에 계신 한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축하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야,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솔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친구에게 소개팅을 부탁하자니 부담되고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은 더더욱 어렵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크리스천 메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소개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얼른 크리스천 메이트와 상담해보세요. 사랑의 시작은 크리스천.